자, 2024년 5월 7일.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EtherCAT 컨피규레이터를 설치하고 설치하게 되면 바탕 화면에 이러한 EtherCAT 컨피규레 EXE가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가동하고 IO 디바이스 쪽에서 스캔 디바이스를 해갖고 스캔 디바이스를 해서 지금은 이제 세계 뉴 IO 디바이스 파운드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지금 아마 기존에 지금 선택한 게 잡혀서 지금 여기 안 나온 것 같은데, 원래 여기에는 제 컴퓨터에 그 인터넷 포트 두 개가 인텔 칩을 사용한 두 개의 포트가 나타나야 되고, 그걸 클릭하고 선택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걸 선택하고 그럼 두 개의 포트 이쪽에 연결된 EtherCAT 디바이스하고 이쪽에 연결된 EtherCAT 디바이스인데 을 스캔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정보가 찾아지질 않고 이쪽에서 지금 터미널 EK110 터미널 2, 3, 4, 5 해갖고 이쪽에 디지털 입력, 그다음에 이쪽에 디지털 출력 이런 내용이 잡힌 걸볼수 있죠. 그죠? 여기 실제 여기를 아웃풋을 클릭하고 요 라이트를 할수 있을 텐데, 그죠? 온라인에서 라이트 해갖고 이쪽 값을 1로 하게 되면은 이 카메라를 한번 보시고,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이걸 잡은 거죠. 지금 요 이렇게 커플러하고 이렇게 IO 모듈이 4개가 들어있는데, 여기 포트가 지금 제 컴퓨터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요 이전에 포트가 그리고 여기서 요 도선 배선을 통해서 요 채널 1쪽 아웃풋에 LED가 이렇게 연결된 상태죠. 자, 요거를 놓고 여기를 라이트를 해서 영어로 라이팅을 하면은 이럴 것이고, 그죠? 라이트 다시 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자, 오늘 얘기해야 될 내용, 이것은 뭐 트윈캐슬에서도 작동하는데, 오늘 얘기해드리고자 하는 내용, 여기는 지금 이더캣 컨피규레이터라고 해갖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이더캣 컨피규레이터 EXE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아마 제가 이거를 다운로드 받은 게 백오프 쪽에서 다운로드 받았는지, 아니면은 이 이더캣 테크놀로지 ETG 이더캣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다운받은 소프트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를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은 게 어느 사이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어쨌든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요걸 다운받아 설치되면 요게 작동되면서 C에는 이 윈도우 32쪽인가요? 프로그램 파일 32쪽인가요? 이게
그래서 이 어디 설치돼 있을 텐데 이걸 한번 속속 보면 알겠죠? 여기 프로그램 파일 여기에 프로그램 X 파일 있죠? 그러니까 설치되면은 설치되면 C 밑에 여기 밑에 컨피규레이터 이더케 컨피규레이터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요게 수용되는 거죠. 여기 이더케 토리엑스 컨피규레 있고 요거죠 이게. 나머지 요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여기에 이더킷 관련 XML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거를 실행하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려면은 이더킷 테크놀로지 그룹의 컴퍼니 이름 그 다음에 거기서 레지스트레이션 키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레지스터가 안 되는 경우죠, 지금.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베리베이터를 누르시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더케 테크놀로지, 이더케 테크놀로지 그룹 사이트에 접근해서, 컴퍼니 아이디를 등록을 하고 거기에 컴퍼니 아이디를 받아서 가동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설인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컴퍼니 아이디를 받지를 못한 상태예요. 제 개인적인 아이디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베리베이터를 부르고 요 작동되는 창에서 지금 시도를 해본 거죠. 이렇게 여기에 지금 저 같은 컴퓨터에는 지금 여기 이쪽 어댑터 하나가 인텔 칩을 사용 트윈캣 인텔 쪽으로 드라이버를 세팅한 거고 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 요거만 할까요? 요거만 하고 오케이 하고 스캔 New Device Type Foun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플라이 오를 하는 게 편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Activate Fully Run 하고 여기서 아까 여기 출력 쪽 채널 1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하고 여기에 Write를 그래서 여기도 이제 디지털 인풋, 디지털 아웃풋, 어날로그 인풋, 어날로그 아웃풋 여기 브레드보드에 연결을 하고 이거 작동시키면은 지금 프리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던데 저건 프리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드라이트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요 이더캣 컨피규레이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걸 작동시켜서 컴퓨터에 연결된 이더캣 장비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백오프에 이더캣 커플러, 이더캣 IO 모듈 그것을 스캔해서 찾는 그러한 내용의 소프트웨어가 이더킷 컨피규레이터인데 이 내용을 지금 작동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하면 이게 디스크립션, XML로 디스크립션 나오는 경우도 볼까요? 내 PC 내 문서에 뭐 테스트 프로그램, 테스트 프로그램 저장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문서. 테스트 XML 그리고 트리 아이템이 이렇게 돼 있고 아이템은 시스템 컨피규레이션 패스 네임 TIRC 아이템 타입 제로 아이템 아이디 제로 디세이블 제로 트로이 이미지 데이터 16x14 하면은 이게 42, 4, 이런 정보가 들어있고요. AMS 브라스는 넷 아이디가 11111 포트는 만 이렇게 잡히네요. 맵핑 쪽은 어떤 정보가 잡히나요? 저거 얘기하고 얘기 넣게 제너럴 이렇게 어드밴스 세팅 쪽이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잡히게 됩니다. FMMU 스테이트 머신 쪽 인트 커맨드 커맨드도 여기서 이렇게 갖고 돈 쓸 수 있는지 모르겠네. 돈 쓸 수 있는지 디스트리뷰트 클락 ESC 액세스 이 피고음 쪽에 헥스 에디터로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 키 이렇게 다운로드 from 리스트 다운로드가 되는지 read from 파일 다운로드, 업로드, write to 파일 이런 것들이 작동되는지는 뭐 작동시켜봐도 될 것 같은데 다운로드 아마 이게 지금 여기 통해서 이쪽도 EK110에도 EP0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EP0이 들어있고, 그리고 슬레이브니까 이렇게 슬라이브 IC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EP0이 있으면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고, 뭐 이 똑같은 내용을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 하면 이게 다운로드 다시 엑사이드 뭐 좀 바뀌었는데요? 취소하고 다시 뭔가 이상한데 다행히 다시 복귀됐네요. 다운로드 프롬 리스트 어베일러블 EP0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시스템 컨트롤 밑에 이렇게
가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많이 쇼비쇼 이런 내용을 맨몸수에 뭐 이렇게 터미 나가 홈런도 홈런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문수에 혹은 뭐 여기서 이렇게 어드밴스드 세팅 가서 이렇게 메모리 잘 작동되는 건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건 작동 잘 되겠죠, 설마? 그래서 원래 요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그 이더캣 슬레이브 보드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만들어진 회로를 테스트하는데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캣 내에서 이렇게 슬레이브 장비를 찾아서 그 장비에 들어있는 슬레이브들을 이렇게 챙기고, 슬레이브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찾고, 그죠? 슬레이브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찾은 거죠, 이렇게. 프로세스 데이터. 이 완비? 뭐 이런 거. 그래서 8개 인덱스 1600으로 해서 비트정보고 여기 비디오 콘텐츠 인덱스로 7000 되어 있네요 이렇게. 택트머신은 이거 부스트라이프 프리옵션 세이프 오퍼레이션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어드레스 1003 1002 1003 1004 1005 디스트리 클라이 되겠고 프로세스 데이터 CM012
있어요. 메일박스 아웃풋, 메일박스 인, 2번 아웃풋은 3번 인풋, 시그마스터, PDOB 사이즈 2, 이 합친 1, 2, 3, 4. 여기 can, on, either, cat 내용이에요. 오에 대한 내용, 3에 대한 내용. 이쪽은 아날로그인데, 아날로그 입력 트랜지션 PS can on either cap index data process data either cap process data Ora chuya, chu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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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Mailbox가 COA 포인트 들어있고 사이트가 여기 스포트 필요는 이렇게 메모리는 이렇게 출력입니다. 출력 예, 다음은 SPI.
SPI 슬레이브의 PDI 폴리
SPS에 있고 고도로 된다 이런 얘기네요. 이러한 정보들을 정부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이 정도로 말씀하겠습니다.